좋아해줘. 눌러주세요. 왕이 드디어 중전과의 잠자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차 대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덕분에 왕의 뿅뿅은 야릇한 감정의 교감 같은 게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나라를 위한 뿅뿅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 그러니까 8월 11일 날 중전마마와 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말입니다. 야야, 이번엔 또 뭔데? 건강한 씨가 건강한 대군 아가씨를 보장한다. 뭐 그런 말이죠. 내 씨가 어떤데? 그게 말입니다. 씨란 게 소녀경이나 동의보감에도 나와있지만 함부로 방사했다가는 사람의 생명을 깎아먹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뭐 그런 거죠. 어이, 너 개념 밥 말아먹냐? 방금 전까지 씨 어떻고 저쩌고 하더니 왜 갑자기 생명을 깎아먹는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데,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씨를 아껴서 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의 여지는 중전마마를 위해 씨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괜히 후궁들한테 껄떡거리며 낭비하셨다간 대구 나가씨를 생산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뭐 그런 가벼운 어드바이스입니다. 그게 다냐? 좀 사소한 게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사소한 거? 그냥 닥쳐주면 안 될까? 그게 임신을 위한 올바른 방중 테크닉이라서. 뭐 1분 내로 끝내라. 예, 소녀경에 따르면 첫 딱이 울기 전에 부인을 애무한 다음 부인의 절정 상태에 오르면 법도에 맞게 왕복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반쯤 걸쳐진 상태에서 방사하셔야 합니다. 야, 그게 말처럼 쉽냐? 이 자식이 지금 아크로바틱한 걸 요구하네? 내가 무슨 AV 배우야? 이렇게 하셔야지만 현명하고 똑똑한 대군 아가씨를 얻는답니다. 전하, 이게 다 조선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하이, 나 진짜 두 번 국가의 미래 따지다간 아예야 배우 되겠다. 야, 알았어, 시킨 대로 할게. 이렇게 임군에 대한 사전 교육도 다 끝이 나고 운명의 8월 11일이 되었습니다. 중전도 황금빛 생리혈을 내비친 상황. 이제 제대로 방중놀이를 하면 대군을 임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야야, 대충 하자고. 피곤해 죽겠는데 후딱하고 빨리 자자. 전하, 아니되옵니다. 야, 뭐야, 언제는 하라고 닭다리더만. 왜? 또? 뭐가 문제인데? 합방을 하시려면 자정이 되어야 합니다. 천지의 음기가 밤 12시가 되면 정점에 올라왔다가 그 뒤로부터 양의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자정에 맞춰 합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네, 마음대로 하세요다 이거 작것들아. 그래, 니들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시간 되면 불러라, 알았지? 왕이 모든 걸 체념하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11시가 지나고 12시에서 30분이 모자른 시점이 되자 상궁이 교태전으로 왕을 모시고 갑니다. 어이 중전, 간만일세. 대신들이 하도 닭다려서 온 거니까 뭐 대충 하자고. 하는 신양이라도 해야지 뭐 어쩌겠어. 예, 전하, 그럼 시작하시옵소서. 참, 나도 못할 짓이지만 너도 못할 짓이다. 왕은 대충 옷을 벗고 하려는 찰나 교태전을 둘러친 둘레방 한켠에서 닭이 심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 아주 그냥 지랄을. 야, 제조상궁, 니들 거기 있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닭 좀 어떻게 안 되겠냐?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정신 사나워서 안 되잖아. 전하, 시정하겠사옵니다.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일 마저 하시옵소서. 너 같으면 제대로 되겠냐? 닭 울어 제끼지. 상궁 세 명이 귀 쫑긋 세우고 다 듣고 보고 하는데 제대로 되겠어? 어?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왕과 중전의 합방시에는 세 군데 방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 그러니까 왕이 복상사를 할 수도 있었기에 산닭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왕이 쓰러지면 닭을 잡아 닭의 생피를 왕에게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과 중전의 합방, 이건 말 그대로 대군을 낳기 위한 단순한 행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합방하라고 대신들이 상소를 올리고, 어떻게 하라고 어의들이 체위와 방중수를 알려주고, 그것도 모자라 상공들이 바로 옆방에서 닭을 들고 왕과 중전의 합의를 지켜보고 있었으니 왕이 중전을 기피할 만도 했겠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자신이 은밀한 행위가 이렇게 공개되는 게 좋았을까요? 덕분에 왕은 이런 절차가 생략 된 후궁들의 처소를 즐겨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왕,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조강지초와의 합방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불쌍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기나긴 스토리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일날 특집 시간에 잡소리 뺀 1, 2, 3편 연결시켜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좀 지쳤다. 끝!